안녕. 나술 가지고 올게요, 이제. 방송은 오늘은 저번에 사왔던 그거 5리터짜리 맥주, 생맥주 통 있잖아. 그거를 마실 거야. 가져오겠음. 이제부터가 시작이야, 방송은. 뭐지? 얼굴 대신이네. 이제부터가 시작이야.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현황까지는 모르겠어. 그래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셔볼게. 어쨌든 첫 캔방이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다시. 고로운 시청자 보고 가시라 하는 분은 처음이셔. 키킷 매력 터지시는 키키키. 아니, 몰래 다 500명 정도 보고 있었단 말이야. 오늘 준비한 술은 형, 나도 형처럼 외국에 자라서 한국어 어색한데, 형 방송 보면서 말 배워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랑 얘기했는데 말투 병신 같다고 들었어. 나보면서 한국어 배우지 마, 병신아. 하지 말고 핥아줘. 병신이야? 나내거 보면서 한국어 공부 왜 해? 미친놈인가? 술 말고 핥아달라고요? 이제 이거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크냐면, 나 머리도 존나 크거든? 이만해. 물도 짠. 같이 준비해요. 또 울지 말고. 안 울어요, 씨발. 자, 이거를 어떻게 마시냐면, 이걸 어떻게 마시지? 잠시만요. 형, 내가 친구한테 형 얼굴 깐다고 같이 술 마신다고 하니까 내가 쪽팔리대. 형도 내가 쪽팔려. 좀 쪽팔리긴 해. 솔직히 말하면 너랑 나랑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잖아, 그지? 외국 거주민한테서 한국말 배우는 어썸한국인.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왜 배워, 병신들인가? 이제 다들 나가세요. 나 이제 술 마실 거니까. 아마 이거를 떼서. 실제로 보니까 겁나 크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지? 아마 이렇게인가? 저게 뭐야? 미치우 크라가스 실사판인가? 맞음. 이거 진짜 거의 그라가스 느낌. 이제는 얼굴 공개했으니까 본 사람들은 다 나가시고, 남아서 저랑 술 마실 사람들만 같이 술 마십시다. 오늘 그래도 많이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인사나 받고 가세요, 나가기 전에. 다들 감사합니다.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, 다들. 밑에서 끼우라고? 이게 지금 형, 그 술은 얼마에 샀어? 업체에서나 볼 법한 맥주인데. 이거 35불인가 40불인가 그랬어. 35불인가 40불인가 그랬어. 이거를 아마 이렇게 꽂나 처음. 안주는 뭐야? 안주는 어제 주문으로 그거 했거든. 이게 뭐지? What the fuck? 이제 저거 먹고 삥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실 것 같은데. 아, 씨발, 어떻게 마시는 거임? 잠깐만. 잠만요. 이렇게. 갔지. 됐나? 아, 씨발! 싸면 어떻게 만지지도 않았는데, 개새끼야. 아, 이 새끼 쐈어. 아, 한 번만 했는데 이 새끼도 못 쏘라던가 봐. 공파형 난 미자. 아, 고마워.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씨발, 만지지도 않았는데 쐈어, 이 새끼. 씨발, 너까지 그럼 어떻게 주인 닮아서 개새끼야. 잠시만, 이거. 형, 모쏠 맞아. 잘생겼잖아. 모쏠 맞아요. 이거 좀만 내릴까? 싼다. 친절하겠는데, 오, 개쪼로. 오, 신기해. 형, 그거
그거 앞에 꽂는 거 있으면. 아 근데 색깔 예쁘다. 그거 꽂아서 맥주컵이 가짜 떼고 눌러서 해. 존나 오줌 같아. 아까처럼 그거 쏠 거야. 그게 무슨 주유건도 아니고. 이거 마실 거야. 내 앞머리 한 번만 넘겨주면 안 돼? 나 여기 맞박이 여드름 있어서 못하겠어. 미안해. 부담스러워. 나중에 해줄게. 아무튼 2년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얼굴 깐 건데 트위치 생방송은 그래도 뭐야? 와 오빠 너무 잘생기셨어요. 유 귀여운데 잘생기기까지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. 오모나 오모나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막 5만 원 후원. 아이고. 아무튼 2년 동안 유튜브 생활하고 또 4개월 정도 지금 트위치 생방송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데. 지금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10만 명 너무 감사하고 팔로워도 최근에 많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. 진짜 시청자도 수도 많이 늘고. 이것도 하자.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자 우리 모두 성공과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도 기원하고 뭐든 씨발 기원하든지 말지 해서 성기발기하고 성행위도 하고 씨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? 아무튼 다들 씨발 섹스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. 다들 고마워요 응원해줘서. 그리고 첫 캠방에도 많이 와줘서 고마워요. 섹스! 곰파님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치어즈. 아 근데 이거 맛있다. 몰라 한 번도 마셔본 적 없어. 나 술을 애초에 많이 마시질 않아. 나는 원래 술, 담배, 커피를 하나도 안 하다가 술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야. 아무튼 한 잔 더 마실까? 나 그냥 할 말이 없는데 많이? 일단 좀 치아야 될 것 같아. 내가 좀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해서 좀 치아야 될 것 같은데? 다시 잔 할까? 잠시만 하나만 더 먹을게. 잔 한 번 더 합시다 님들아. 짠. 이 정도면 맞나? 너무? 저도 술같이 마십니다. 짠. 짠. 하나 더 마셔야겠다. 이제 기분이 좀 풀리고 있어. 감사합니다. 와드 받고 밥 먹고 올게요. 동라 맛있게 드세요. 아까는 너무 뜬금없이. 왜냐면 님들 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평소에 아 몰라 그냥 돈 주고 싶게 생겨서 돈 드리. 꿀라경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10만원 받자마자 트림에서 죄송해요. 모르겠어.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? 그게 정답이야.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. 뭐 맞는 게 좋은지 엉덩이 맞는 게 좋은지 막말로 내가 하다가 똥구멍에 손가락 들어가는 게 좋은지도 몰라.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. 나는 약간 연애 느낌으로 질문을 해줘. 섹스 같은 거 말고 뭐라 할 말이 없어. 진짜 모른다니까? 막 숨겨져 있는 패티시를 언제 찾아낼지 몰라 나는. 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님들아.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형 유튜브 인트로에서 나오는 자세? 이거 말하는 거야? 다들 봐주러 와줘서 고마워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긴장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. 만나본 적이 없는데 기준이 과연 이상형도 정확하게 아실까? 뭘 만났어봐야 좋고 싫고를. 근데 그것도 맞아. 정확히 나도 잘 몰라. 내가 돈 충전하고 있어서 불어 못 들었어 해주라. 나 늦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무튼 긴장도 진짜 많이 했고 아예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. 그래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천천히 마셔. 안 풀렸어. 다들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무서웠어. 다들 안 온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. 여친 캠방해줘서 고마워. 캠방도 뭐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구독자 1000명 때부터 내가 했던 말이거든. 이거 10만명 되면 무조건 캠 까겠다고? 공파야 화장실 안 마려. 화장실 마려워. 나 이제 가고 싶어. 감사합니다. 100비트 감사합니다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금방 올게요.
다들 안녕. 아 섹스하고 싶다. 아 섹스하고 싶다. 어 마이크 소리 안 껐어? 아 섹스하고 싶다. 아 섹스하고 싶다 쏘지 마. 다들 짠할까 이름들아? 인형 이제 자고 일어나면 키키키키키. 하나 둘 셋 짠. 시력 좋냐고요? 저는 시력 좋아요. 저는 안경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요 한 번도. 우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정말로 오늘도 성덕합니다. 라렌님, 라렌님, 라렌님 이거 그려주신 분 맞죠? 이거 나 기억나요. 이거 맞지? 봐봐. 부장님 건배사 한 번 해주세요. 건배사 한번 해줄게. 오늘 08이파가 08이파가 생방송을 처음 켰어. 캠방을 처음 켰는데 그 잠시만 이것만 다 먹고. 근데 내가 그 뭐지? 그 캠방을 막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말했잖아. 막 공팔이 얼굴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억울하게 끌 줄 알았지만 만 명이 넘어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. 정말로 그냥 한 2500명이 될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만 명이 넘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. 솔직히 캠방을 다시 언제 할지는 몰라. 그렇지만 오늘 봐주러 와주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공하실 사람들이야. 이거 중간에 탈주한 새끼들은 전부 다 그냥 그저 그런 애들 유남생? 그러니까 남아있는 너희들이 진정한 승자야. 우리 모두가 화이팅하고 성공하는 뭔 소린지 알지? 짠. 성공하자는 소리야 대충. 취한 사람 누가 봐도 평소랑 다르다. 만 명 한 번 더 축하. 고마워. 가끔씩 얼굴에서 소지섭 보이는 것 같아요. 아님 말고. 아닌 것 같아요. 비틀비틀 휘청휘청 피곤해 보인다. 기쿠 적당히 해요. 씨발 도발하지 마세요. 더 마실 겁니다. 아직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춤추자 공파는 몸치일까? 내가 몸 씨발 나 춤 존나 잘지 개소리야. 여긴 곧 일요일인데 형은 토요일 아침. 감사합니다. 술 먹다 할 때 항상 그러고 노래 부른 거야. 노래할 때 포크 반대로 자꾸 하면 안 돼요. 여러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. 그것은 바로
제 자신이에요.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형 이제 슬슬 안주도 떨어져가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는 거 아신가요 혹시? 뭔지 아세요?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하고 싶은 말은 Love yourself. 그래서 저스틴 비버의 원드리파 입장하십니다. Love yourself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 되게 좋아요. All the times that you ain't on my parade and all the cars you can use in my name. 씨발 개빡치게 안 해. 나보고 술 못 따른다 그러는데 원래 술은 원래 생맥주에는 원래 씨발 거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. 이게 얼만 줄 알아? 이게 딱 2cm 정도 되거든. 원래 맥주에는 거품이 원래 2cm 정도 있어야 돼. 술 아무트라 니들 술을 알아? 이거 보여? 이거 자세히 봐 이 개새끼들아. 원래 거품이 씨발 이거 보여? 이거 보이냐고. 원래 2cm 정도 돼야 돼 개새끼들아. 니들 술 따라 봤어? 나 키보드에 흘렸어. 저 근데 죄송한데 사실 바지도 입었는데 한 흔들자. 내가 씨발 니들 5초 만에 꼬셔봐. 내가 니들 씨발 5초 만에 꼬셔봐. 개새들아. 잠깐 전화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엄청 취한 거 같은데. 내가 니들 씨발 5초 만에 꼬셔봐. 맥 걸렸어. 아, 나 잠 못 죽을 것 같아. 그건 뭐야? 춤이야.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거야. 씨발 이게 춤인지도 몰라? 개새끼야? 근데 저 사실 이거 한 12시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까지 할 거예요. 공부하지 마세요. 그러면 더 안 갈 거니까. 씨발 내가 말했지 도발하지 말라고. 야 도발하지 말라고. 어? 하지 말라고. 더 마실 거니까. 짠을 할까요? 짠. 환님 오늘 흑역사 쭉쭉 뽑네. 흑역사는 말이에요 님들아. 흑역사가 뭔지 알아요? 흑역사는 내가 창피해야 돼. 뭔지 알지? 어?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창피해 본 적이 없어. 뭔지 알겠어? 나는 내 자신이 떳떳하고 뿌듯해. 그런 거야. 그리고 님들아. 공파형 오늘따라 귀엽네. 어? 저거 채팅창이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 데는 망개님 아니십니까? 포크 살려줘. 저 망개님한테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내일 망개님하고 합방했거든요. 망개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러다 포크로 얼굴 찍겠노. 여보세요? 네네. 망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망개님. 네네.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? 보여주면 안 돼. 아, 네. 지금 한국이 몇 시죠 지금? 11시 반이요. 11시 반이죠. 근데 지금 네. 안 자고 뭐 하세요?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계속 보는 지 몇 살이세요? 김한을 닮았다는 말이 11살이요. 알 것 같다. 19살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시 반까지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? 11시 반이면 뭐 형이 취한 걸 4,000명이 같이 보고 있어. 장난치세요? 내일 클립 보면서 분명 클립할 거야 난 말했어. 얼마나 드셨어요? 저 지금
당신 네. 섹시한 거 귀엽네. 저 지금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? 제가 마시고 있는 거. 아까 보셨죠? 뭐 마시고 있는지. 네. 봤어요. 그럼 엄청 큰 컵에 담겨 있는 거. 그거 한 2리터 마셨습니다. 불만 있으세요, 만기 씨? 아니요, 그 불만. 불만 있으면 본인도 어른 돼가지고 저랑 같이 술을 마시지던가요. 저보다 술 잘 마시세요, 만기 씨? 저보다 술 잘 마시냐고요. 모르겠는데요. 왜 몰라요?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? 아, 네. 죄송해요.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, 만기 씨. 만기 씨. 만기님 오신 거 보셨으려나 키키키키. 저희 내일 합방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저희 합방 몇 시예요? 만기님 도망가세요.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. 누구세요? 왕개님. 네. 저 옷을 싸고 와야 돼요. 방송 좀 하고 있어요. 공파 꼰대님. 네. 이걸. 안녕하세요. 지금 공파님이 화장실 가셨거든요. 근데 마이크 끄고 가지. 공파형 방송 처음 보는데 다 들리는데 나랑 사귀었죠. 공파님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공파님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오야 오야 오야. 캔방 너무 재밌어. 캔방 너무 재밌어. 시작이다. 아까 들었다고? 우와우. 오, 나 두드릴래. 나 두드릴. 아니 왜 마이크를 안 끄고 가는 거야? 일립방. 근데 너 진짜로 내 한방 몇인지 몰라요. 진짜로 내 한방 몇인지 몰라. 아니 근데 말 안 해줬어. 미워해. 오 다섯 시라고? 어 진짜로? 왜 나한테 말 안 해주지? 어 근데 소리 안 들리는데 물 내리는 소리. 만기 씨. 까비. 안녕하세요. 네? 만기 씨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? 어 열아홉 살이요. 지금 열아홉 살밖에 안 됐어요? 네. 만기 씨 술 잘 드셔요? 몰라요. 몰라요? 내년 내 코? 만기님. 줄 알았네. 제가 본인한테 조언 하나만 할게요. 네. 만기 씨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십니까? 아니요. 공부 못해요? 네. 공부도 못하면서 어떻게 스트리머를 잘할 수 있을까나 착각하고 계십니까? 맞아요, 아니에요. 인생에서 뭐든 잘하고 싶으면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. 아시겠어요? 맞아요, 아니에요. 주사 없는 사람입니다. 네. 만개님. 맞아요. 네. 만개는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성공하고 싶으면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네. 지금 0828 보세요. 네?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와! 근데 왕개님이 저보다 잘 나가시네, 생각해보니까. 최고의 선물, 무슨 소리야? 왕개님,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어요? 무슨 소리예요? 저 왕개님처럼 잘 되고 싶어요. 아니, 제가 공파님처럼 잘 되고 싶어요. 그럼 못 살아다가 내시면 됩니다. 오! 큰일 났는데. 왕개님. 네. 네. 왕개님은 투보가 좋으세요. 제가 좋으세요. 갑자기요? 빨리요. 저희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. 제가 좋아요. 투보가 좋아요. 씨발 빨리 딱 말하세요. 투보예요, 나예요. 알았어. 공파 찔러버려. 공파님이 좋아요 찔러버리기 전에 딱 말하세요. 씨발 누구예요? 나의 투보예요. 씨발 팍팍팍 개새끼야. 누구예요? 공파님 공파님 너무 좋아요. 투보보다 내가 좋은 거 맞죠?
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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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 완전 최고 릴레이어 0828에요 아 공파님 최고 아 아이고 공파님 최고입니다 공파님 그럼요 그럼요 저 내일 합방에서 뵙죠 막내님 좋은 날 불러주세요 애교 부리면서 안 되겠습니다 님들아 만개 만개 양악하고 갈게요 의여도 의여도 만개님의 가장 큰 매력이 뭔 줄 알아요? 뭐죠? 바로 만개예요 천보는 스위치 천보는 생방이 이 모양인 내가 진짜 리을 지으디 이제 저 당신을 따라 보내줄게요 만개님 알겠습니다 만개님 한마디로 하나만 말할게요 응? 투브가 좋아요 유미가 좋아요 아니 왜 그 선택지가 그렇게 돼요? 저는 공파님이 좋아요. 갈게요. 안녕.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
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저는요, 전 사실 이거를 한 번도 떳떳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떳떳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술도 취했고, 그리고 지금 시청자도 지금 4,000명이나 있고, 그리고 처음 캠방하는 오늘에서야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요, 사실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 데뷔했을 때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했어요. 저는 그들의 성공을 따라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. 전 방탄소년단 원래부터 좋아했어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술 취한 티도 많이 내고 했지만, 어쨌든 정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, 상상을 못할 정도로 술 취했던 건 아니거든요. 그랬기 때문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0828 캠방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이만 5시간 정도 방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, 나중에 볼 일 있으면 또 보는 걸로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들 너무너무 감사해요. 처음인데 많이 봐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그거 말고는 내가 할 말이 없네, 정말로. 아이고, 내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어쨌든 90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닐까? 정말 감사합니다. 더 노력할게요, 정말로.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짠, 이거 씨발 받아가 이 새끼들아. 어? 다음에도, 내일도 합방 5시에 룰레이랑 만개랑 첫병 누나랑 있고, 또 8시에 스포를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먹이업이랑 합방이 있거든, 정말로. 그거 많이 기대해주면서, 내일은 노캠이겠지만 어쨌든 내일 뵙도록 하죠, 저희. 감사합니다. 저희 내일 봬요. 내일도 방송 킬 거예요. 감사합니다.